안녕하세요, 장대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출고 차량을 소개해 드리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고객님께서 순정 하이리무진을 구매하신 후 저희 LMCT에서 컨버전 작업만 하신 건데요. 전체 풀 트리밍에 4인승으로 컨버전된 차량이에요. 금액은 부가세 별도 1,700만 원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건요. 저희 LM 하이리무진을 처음부터 구매하셨더라면 무려 735만 원이나 절약하실 수 있었는데 저희 LMCT에서 차량까지 판매하는 줄 모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LMCT에서는 차량 판매부터 컨버전 작업 후 출고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거기다 출고도 더 빠르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실내를 볼까요? 실내는 바닐라 화이트 톤으로 풀 트리밍이 진행됐고요. 4인 포지션으로 실내가 답답하지 않고 천정도 높아서 개방감이 확 트여서 실내가 엄청 넓죠. 4인승이라 3열의 시트가 없기 때문에 전동 의전 시트의 위치를 기존에 있던 자리보다 뒤로 많이 가서 설치하다 보니까 레그룸 자체가 차원이 다르게 넓지 않나요? 바닥 보시면 그레이 색상의 요트 바닥을 시공했는데요. 이 색상이 실내랑도 잘 어울리고 깔끔해 보이면서 고급스럽네요. 요트는 시공하시면 청소 관리도 쉬우니까 고민하시는 분들 이 요트 바닥으로 하세요. 근데 실내가 진짜 넓다. 그리고 의전 시트의 장점이 뭐겠어요? 전동으로 시트를 내 몸에 맞게 컨트롤할 수 있고 특수한 메모리 폼으로 시트의 크기부터 강도까지 직접 제작하기 때문에 순정 시트보다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겠죠? 이렇게 레그룸도 넓으니까 언더 서포트를 쫙 펴서 누워간다면 진짜 편하겠죠? 이쪽에는 시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 스위치와 냉 온컵 홀더도 있고요. 무선 충전까지 저희가 직접 제작한 암레스트입니다. 4인승이라 뒤쪽으로 가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가운데 센터 암레스트도 제작했는데요. 이 센터에도 냉온코 홀더와 바로바로 수납할 수 있는 수납함, 또 뒤쪽에는 쿠션이 들어가서 팔 올려놓아도 되게 편안하네요. 근데 이것도 수납함이라네요. 보세요. 트렁크 공간인데요. 가죽 옷걸이도 달아드려서 부피 차지하는 외투들 옷걸이에 걸어서 깔끔하게 다니시면 되고요. 4인승으로 3열 시트가 없기 때문에 3열을 밀어서 공간 만들 필요 없이 보시면 트렁크 공간 자체가 넓어요. 여기에 짐을 마구마구 실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 차량 소개 마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LMCT에서는 차량 판매부터 컨버전 작업 후 출고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진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